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언젠가 꼭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워낙에 걸출하신 감독님들이 탄생한 곳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영화아카데미에 붙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했는데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1, 2, 3차로 시험이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서류 전형이 영상 포트폴리오랑 장편 트리트먼트 내는 거였어요. 영상 포트폴리오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찍었던 거 있거든요, 단편. 솔직히 이걸로 영화 아카데미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워낙에 날고기는 사람들이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장편 트리트먼트는 평소에 머릿속에서 떠들던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걸 쓰는 와중에 이번에 지원하지 말까 하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걸 꼭 버텨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2차 시험은 시나리오와 영화 분석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을 봤는데 시나리오 시험은 모티브를 주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스토리를 써보라고 했고요. 영화 분석 시험은 먼저 영화를 보여주고 제목의 의미를 묻기도 하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봐라. 그리고 주제가 의미있게 확장되려면 이야기 구조나 캐릭터, 사건 등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2차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데요. 자신을 감추거나 포장하기보다는 최대한 진실되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영화를 하고 싶은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걸 담담하게 썼죠. 마지막이 면접이었는데 자기소개서 썼던 거랑 포트폴리오, 트리트먼트, 그리고 필기시험 봤던 거 이걸 다 총체적으로 보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제 자신이 완전히 까발려지는 느낌이었고 다 중요한데 특히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솔직하게. 영화를 찍어본 적은 없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출판, 수상 등을 했다 이런 분들은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영상 포트폴리오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지원해보신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